아주 좋아. 나 이건 내 겨울이자 애용복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 유니폼 보려고 이 바지를 갖다 껌놈 수요 낙달에서 똑같이 입으려고 셋이 다 갔어 이제. 아 그러더니 여기가 더 넓은 놈이야. 뭐 몸도 들락날락 거기 생긴 놈 있는 거야. 그래서가 여보시오 피카면 이건 아니지. 앞에 이제 여기 절수미나님이라고 있는데 이쁜 여자분이 있어. 그 양반이 까만 바지를 입었는데 되게 이뻤거든. 그거 해서 그 양반 여기가 좁더라고. 이렇게 딱 경계 여기가 뚝 떨어지게 이쁘더라고. 너무 이뻐서 그놈 보고 이제 갔는데 여기 이렇게 생긴 놈만 있는 거요. 그리고 색깔이 다르고 이게 이제 요런 형인데 요것은 색깔이 이렇게 생겼어요. 근데 내가 이상 말고 검은 놈 주시오. 검은 놈을 가질러 자기네가 머디로 가갖고 세 개를 갖고 왔는데 이만하게 생겼어요. 여기가 요 통이.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지. 통여기가 좁은 놈을 갖다 달라고도 이렇게 생겼어. 그랬더니 어때야. 그래서 내가 지가 왔다 갔다 한 값이 있잖아. 그래서 내가 딱 안 사고 싶지만은 어 왔다 갔다 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이놈 하나 팔아주는 것이요. 여기 우리 회원님들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산다고 다 안 사보는 거예요. 안 사버렸어. 우리 단 단복이 안 되어버렸어요. 이래갖고 이렇게 생겼어. 내가 자기들이 검은 놈 여기 통 좁게 해갖고 갖다 놓는다고 했으니까 여기 이 정도는 괜찮거든. 아, 딱 이렇게 생겼어. 이렇게 생겼어. 여기가 가격대는 좀 저렴해요. 똑같아. 가격은 6만 원. 9만 원짜리를 6만 원에 판다고 그래요. 그러면서 이렇게 팔어. 그래서 샀어. 그랬더니만은 또 저기 뭐야 인사오 그 사장이 비싸게 사셨네요.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거 싸게 사는데 어떤 이유요? 그랬더니 잘 모른대. 잘 몰라요? 그럼 이거 비쌌나? 그랬더니 잘 모른대. 그냥 비싸다고 깜짝 놀래갖고 나는 이것이 내가 또 왜 바가지 썼나 싶어갖고 분했거든. 그랬더니 그것은 또 아니고 어메나 하자. 그럼 어십시다. 발성부터 해. 아따 시름시름하네. 아 몸부터 자해. 숨을 확 깊게 훅 들이켜고 그 짧은 시간에 훅 들이켜서 이 배 밑으로 갈 때까지 휙 집어. 아 내뱉으면서 아를 하는 거야. 아 이렇게 하는 거야. 자 아
더, 더. 제비노전기를 배우다 말았지요? 다혜님이 진도 알죠? 우리 진도 나가던 진도 기억해요? 꼼꼼이니 우리 수요 쪽에서 우리 진도 나가던 게 있었는데 전혀 제비가 그거 배우셨어? 네. 끝까지? 다혜님. 아니 끝까지 안 돼요. 아하 그러면 요거를 배우는구나. 근데 이제 투웨이야. 일단 발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이 뭐야 보렴을 배워야 했으니까 보렴을 지금 우리가 배우다 말았지라잉? 그걸 배워왔어. 그때 어디까지 봤어 보렴? 다 저기 뭐 중머리는 다 했어요? 어 중머리는 다 했어? 다 했어요. 아하. 아니 딱 한 번밖에 안. 그냥 불러 같이 그냥. 아 그러니까 이제 또 배워왔어. 그것도 다시 해야죠. 중머리도 안 배웠어요. 아무나면 이제 차근차근 배워야지. 아이고 이쁘기도 하지. 자 차근차근 배울 거니까 이제 우리가 향발 하나씩 갖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번 이제 내년 발표 때는 향발. 조그마한 심벌지 같이 생긴 거 있어. 조그만 심벌지 같이 생긴 걸 향발 두 개를 가지고 척척 척척 겸해서 이제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약간의 율동을 곁들여서 그렇게 할 거예요. 도량정정 그런 것도 동방화류 이렇게 하면서 딱 멋있어. 그런 것을 배울 거니까 이제 노래를 미리 배워야지 되지 않겠어요? 그지? 네. 자, 그럼 가십시다. 먼저 거시기를 하고 저 긴 중머리를 먼저 하고 산내 시작 산내 소수구 소 소수구 붙이면 상내 소수구 시작